함창 명주 페스티벌이 300의 고장 상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누에를 보고 만지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등 누에를 테마로 한 이색 체험이 가득합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에나방의 애벌레인 하얀색 일반 누에부터 줄무늬가 인상적인 얼룩말, 흑표범 누에, 형광빛의 컬러 누에까지 온통 누에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도심에서 보기 드문 누에를 직접 만지고 뽕잎 밥도 주며 금세 친구가 됩니다. 징그러운데 폭신폭신해요. 부드러웠어요. 누에고치를 끓는 물에 넣고 눈앞에서 명주 실을 뽑아내는 길쌈 체험도 인기입니다. 식물원에선 수십 종의 희귀 나비들을 만나고 나비 알과 애벌레를 찾기도 합니다. 함창 명주를 활용한 한복 패션쇼와 한복 전시, 뽕나무 열매인 오디 농장 체험 등도 진행하고 누에와 뽕나무를 이용한 양잠 산물도 판매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함창 명주는 한산못이 안동 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전통 옷감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통 명주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주시는 양잠과 명주, 한복 1번지로의 부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누에를 바이오 융복합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뽕밭 조성을 한 300여 건을 투자하고 한복 진흥원까지 해서 그야말로 역사와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제6회 함창명주 페스티벌은 상주 함창명주 테마공원에서 내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